영국 새끼들이 구주 남쪽에 상륙했다. 조지자. 너희 음식을 나에게 전파하지 마라. 난 얘들이 보통 음식 못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못하더라고. 그냥 그저 그런 헛소리구나 싶었는데 진짜라서 놀랬습니다. 아, 민족주의자. 자, 휴전 끝나는 게 또 있나요? 명나라 35년, 진나라 27년. 오, 이번이네? 퉁구 베트남, 아 티베트. 진나라를 치면 되겠네. 다 치바나는요? 미나모토 28년, 다치바나 35년. 좋아, 미나모토를 조직했어. 진나라하고 미나모토를 조직했어 내가. 그게 뭐죠? 방금 쟤들 또 상륙한 것 같았는데? 상륙이 아니었나? 왜 배를 이까지 끌고 와서 저 밑에 상륙했대? 이상한 놈들일세. 원시하고 진을 치겠습니다. 12월 달이구나. 좀 더 기다려야겠네. 오, 여기도 이제 들어왔네요. 좋지, 좋지. 굉장히 귀찮던 오이라트도 드디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네요. 곧 있으면. 미나모토 12월달. 11월. 12월. 자, 이제 미나모토하고 전쟁할 수 있습니다. 얘들도 빨리 끝내버려야지. 짜증이 나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끄니까. 자, 세이밤 해주고요. 아, 만주족. 만주족은 어떻게 됐죠? 전쟁할 수 있구나. 너 이 새끼 조져봐라. 죽어봐라 오늘. 그 진나라하고 그 다음에 원시하고 만주족. 진짜 귀찮은 놈들이었는데 이번에 박살내게 됐네요. 자, 너희는 이쪽으로 가고 넌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너는, 아, 넌 함대였어. 그럼 너는, 넌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얘도 전투부대죠? 아, 얘도 아니네? 얘구나. 얘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럼 배치 끝. 근데 타치바나 애들이 빨려 들어왔네. 싫다. 쟤들은 좀 이따 패스해야 되는데. 패야 되는데. 자, 벌써 함락이에요? 합병. 자, 귀찮은 놈들이 이제 하나 없어졌네. 오, 이번엔 좀 많이 보셨네. 니들이 아무리 와도 난 니들 음식을 먹지 않는다. 예, 네, 좋아요. 전멸. 얘들은 이제 여기 주둔하면서, 미동지방에 주둔하면서, 지역 이름이 미농인 걸 보니까 미농, 아름다울 미자, 이제 농사질 농자인가?
아무튼 그 미농일이다 보니까 아마 저기가 곡창지대인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토탈화 할 때 봤었거든요. 요서 괜찮아요. 쟤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 니가 또 전쟁 리더야 개자식아. 명나라는 아니지. 그치 명나라는 아니면 됐어. 좋아요. 진나라 합병. 이제 중국 쪽 국경선이 조금 깔끔해졌다. 조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너는 그냥 화평하지. 너희는 그냥 좀 화평하지. 너희하고 싸울 생각 없는데 별로. 너희는 나중에 두둑이 패스해야 되는데. 탕구는 또 뭐야? 쟤들은 왜 전쟁 걷지? 그냥?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자 맞아요. 귀족주의 택하면은 얘들 가끔 돈 줘요. 좋지. 오 세상에. 해군이 영국 마탄에 패했습니다. 어 뭐지? 아 탕구 쪽 전쟁이었구나. 헐 저것 봐요. 32부대? 배는 뭐 40, 140개야. 헐 36부대. 소모되는 속도 좀 봐요. 소모되는 속도. 아이고 일단 이쪽으로 돌려서 우리도 그 부대를 합친 다음에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각캐기부 당하겠죠. 자 만주도 합병했습니다. 드디어 굴치를 썩이던 새끼들이 모두 사라졌네요. 속이 시원하다. 반란군 얘들은 여기 흑룡강에 주둔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반란군 잡아야지. 뭔데 왜? 얘들은 왜 갑자기 왜 종속국인데? 종속국이었잖아. 왜 반란 일으켜? 뭐 때문에? 배드보이 때문에? 니들도? 더러운 새끼들 진짜. 배드보이 악명이 높으면은 뭐 종속국 그런 거 다 파괴해야 되나? 더러운 세상. 자 격파했고 좋아요. 이제 싹 다 격파했네. 맞아 나도 내가 생각해도 귀엽네. 아 이건 친구한테 한 얘기예요. 탕롱 탕롱을 함락시켰습니다. 합병하고 싶다 개자식들. 자 요렇게 그냥 휴전하고 에드버그가 조금 내려가면은 브루나이 칩시다. 아마 지금 명나라는 못 칠걸?
명나라를 치고 싶기도 한데 명나라가 35년이네요 조금 기다렸다 그러면 명나라 칠까? 이 새끼들도 괜히 좀 뒤에서 깔짝대는 게 싫은데 명나라를 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얘들은 주둔병 얘들이 여기서 이제 반란군 사냥할 거고 아 여기 지금 이어져 있는데 안 가죠 이거 버그예요 여기 그냥 이동시켜주면은 지가 움직입니다 가끔 이런 버그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당이구나 아 이번에는 매뉴팩처 좀 지읍시다 돈이 좀 많이 모였네요 어? 뭐야? 아이고 이 새끼들 왔구나 니들은 안 망하니? 안 지쳐? 정군은 우리가 좀 더 많네요 해군은 또 모르겠지만 저 혼자 죽었네? 저 혼자 누가 죽었죠? 저 혼자 세무서 네 족배소장이 죽었네 자 여기도 제압했고 결정? 뭐 이런게 있나? 아 해방 35년이 명나라하고 그거고 내가 방금 뭐 하려고 아 참 그래 행정관으로 그 매뉴팩처 준다 그래놓고 이번에 뭐 지을까요? 이번에는 뭐 지을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게 뭐지? 기술이 지금 6군이 크게 높네요 정부 기술이 좀 모자라네 그 대학 좀 지어주죠 그러면 6군 기술 40 영국은 6군 기술 38 공장 아이고 생선 그 다음에 곡물 그 다음에 또 곡물 이건 뭐야? 브루나이는 왜 저러고 있어요, 또? 쟤들은 가끔 잘 나가다가 저렇게 망해. 명나라가 35년이었죠 우리 조선은 농민 출신 지휘관이 필요하다 신분의 귀천이 어딨어 안정도? 다시 올리면 되죠 안정도는 생선, 곡물, 그 다음에 곡물 여기도 지어놓으면 또 잘 오를 겁니다 저 매뉴팩처가 공장이 저게 생각보다
기술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생각보다 진짜로. 하긴 뭐 유로파 시스템이 뭔가 계속 중첩돼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거니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죠. 명나라 35년 6월 28일 7월에 공격합시다.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명나라를 공격해보죠. 지금 시점에서 하는 세이브는 뭐 전투에서 전쟁에서 지거나 그럴까 봐 하는 세이브가 아니고요. 그냥 그겁니다. 타이라 다치바나와 동맹 중입니다. 저 새끼들 또 쳐들어오겠구나. 그럼 일단 명나라는 미루고요. 얘들도 우리가 조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계속 이리저리 막 피해가. 그래서 지금은 얘들을 치자. 브루나이를 칩시다. 헐. 불충한 종속국. 저 재밌다. 종교 자유. 재정복. 종교 자유. 좋아요. 종교의 자유. 크메르도. 크메르는 뭔가 할 게 없네요. 자, 여기 치고. 얘들 여기. 니들은 여기. 그 다음에 또 전투 부대가 없을까? 얘들밖에 없었나? 자, 그 다음에 육군 한계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육군 한계치가 우리보다 훨씬 많네? 그러면은 부대 좀 더 만들어주고요. 돈도 많으니까. 야, 한 달에 160입니다. 이득이. 흑자가 160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이 쌓이지. 이번에는 한번 그거 지어볼까? 해군 보급품. 해군 보급품. 그 다음에 해군 보급품 또 없나요? 곰부리 무기 공장. 무기 공장. 철. 그 다음에 철. 요렇게 돈 다 썼네. 아, 여기 또 하나 더 보내주고 그러면 개척 완료네. 개척이 완료됐습니다. 곧 완료됩니다. 곧 이제 그 뭐야 유목민이 사라지는 순간이네요 사실상. 얘들은 이쪽으로 보내자. 안정도를 얻는다. 아, 좋은 이벤트긴 한데 지금 하필이면 지금 나오냐. 좀 안정도 사정이 나쁘거나 그럴 때 나와줘야지. 이번에는 그냥 이걸 짓죠. 일반 건물을 짓죠. 돈이 없어. 판도란간 어디야? 아, 여기야.
저기는 아라칸. 야, 브루나이가 많이 크긴 많이 컸네요. 근데 저 미친놈들은 본토를 지켜야지. 본토는 안 지키고 식민지에 싸우고 있네. 그럼 됐고, 이쪽은 이렇게 가도록 하고. 네, 유로파입니다. 노르니리스 안녕하세요. 그 디아는 잘 돼요? 리고르. 야, 또 이제 병종이 한 바퀴네. 프리드리키안. 프리드리키안이 뭐야? 프리드리히로 읽어야지 저거는. 잘 된다고요. 빡신다고. 혼자 하는 게 그렇죠 뭐. 재밌을 겁니다. 방송하는 거 보시던 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직접 하시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유로파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할 줄 알아 쉽다고요? 알겠습니다. 말이 왜 저거 바뀌어?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뭐죠? 쟤들은? 오스만은 뭔가요? 철학자 용신은 사망했습니다. 다시 볼 수가 없네요. 이제 위신은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이번엔 다른 존재 한번 뽑아볼까요? 이번엔 뭐 해볼까? 항명은 있고. 사령관. 규율, 사령관 한번 볼까? 자, 일단 브루나이는 영혼까지 탈탈탈탈 털었고. 야, 근데 승점이 왜 이렇게 높아, 쟤들? 이 정도 점령했으면은 대충 뱉어야 될 거 아니요. 이것도 버그야 이것도. 문명요? 문명은 생각 없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해볼게요.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말라카. 처음에 조선으로 해서 말라카에 처음에 이제 그게 있어요. 저 뭐야, 상업 중심지가 있어요. 무역 중심지가.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해서 조선으로 말라카부터 드시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안 하시는 걸 추천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요? 왜 안 하는 걸 추천하죠? 보통 하라고 많이 그러던데? 자, 드디어 말레이 반도까지 전부 다 석권했습니다. 석권하면 뭐해, 씨. 승점이 개파인데. FM은 해봤는데, 예전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백이지도 있어.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는지 그게
도대체 그게 재미가 있는 게임인지 없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 전 재미없었거든요. 요렇게 뺏도록 합시다. 자, 올려주고 얘도 또 올려주고 이제 명나라 조지로 갑시다. 근데 문명은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심각하게 빠지면 잠을 안 잔다고요? 저는 그 FM이 그 취미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엄청 하던데 뭐 안 좋다고. 안 좋은 건가? 뭐 어쨌거나 자, 드디어 명나라를 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이거 훈련해놓고 쓰지도 않고. 얘들은 갈 것도 없다. 그냥 여기 전투부대로 쓰면 되겠다. 한번 시작하면 안 끈다고요. 그거는 게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FM을 말이에요. FM은 그 축구를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해야지 이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 니들은 왜 이러고 있어? 왜 여기 있어? 영국하고 아직 전쟁 중이다, 저 개자식들. 40%인데 아직도 항복을 안 해. 저 왜 안 해? 저 새끼 저거 그냥 화이트비스 볼 생각인가 봐. 헐, 씨, 진짜. 자, 민족주의. 타치바나는 어떻게 됐어요? 민족주의 할 수 있네. 타치바나, 그 다음에 명나라 둘 다 조지도록 합시다. 진짜 얘들하고 오래 싸웠다. 진짜 사람을 귀찮게 만들었어. 자, 광주, 그 다음에 니들은 간주, 그 다음에 너는 화난, 화이안, 화이안, 화이안. 저건 어떻게 읽지 한자로? 남경, 개평은 합비, 그 다음에 안경. 이렇게 하죠. 아, 참. 얘들은, 예. 네. 반으로 쪼개가지고, 요렇게 합시다. 저 이제 외놈들을 못 이길 것도 아니고. 죽어라. 아, 배고프다. 너는 이쪽으로 가고. 유럽 하시는 거 봐서 문명하면 안 끄실 듯.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마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안 끄실 것 같아서, 안 끌 것 같아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너무 모자란다. 저 뭐야, 그 행정관이 너무 모자란다. 안경, 남경, 상해로 가고, 너는 한양으로 가고. 합비로 가고. 아, 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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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란이야.
얘는 항주로 가고요. 자, 니들은 안경으로 와서 교격하고. 자, 남창. 좋아요. 뭐 거의 끝났네. 에, 명나라 땅 여기도 하나 있는데 뭐 저거는 굳이 지금 점령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 보자. 귀족주의를 밀죠. 특별하게 뭐 밀어야 되는 것도 없고. 우와, 영국 43부대 진짜 징한 새끼들. 아이고 진짜 씨. 영국은 특성상 이제 유럽 서쪽에 있으니까 제가 아마 가장 마지막에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깔짝대는 걸 보니까 진짜 싫어진다. 헐, 저걸 또 함락시켰어. 분고. 에? 자, 너 이제 합병임. 끝. 우리 악연은 이제 끝임. 헐. 아, 별로다. 외교 기술이 5밖에 안 돼요. 자. 얘들이 같이 가야지 뭘 승산이 있겠지. 따로 가면 각개판 하겠죠? 항주는 아직 함락이 안 됐어? 100%인데? 영국 애들 엄청 무섭다. 죽어라, 이 개자식들아. 항주 함락 됐네요. 영국도 격파했고. 아, 6.79. 염전도 저기 적은 게 아닌데. 자, 일단 끝. 얘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저 끝에 있고. 이제 우리가 반란 진압하면 이제 일본 서쪽 동쪽을 다 맡을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로리 납치 매 그게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자, 최대한 빼줄 수 있을 만큼 뺏는 게 요거네. 일단 북쪽부터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은 돈은 좀 무지막지하게 또 모아놨을 거야 애들. 아니요, 그 별명이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뭐 제가 방송에 말할 것도 아니고. 항주. 얘들은 이제 어떡하나? 얘 그냥 기다릴까? 아유타야가 다수는 보고 합니다. 27, 20 겨우 이 넘었다고 나쁜 새끼들아. 짜증난 새끼들. 그 아, 아니요, 뭐 상관없어요. 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농담한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자, 얘들 진짜 싫다. 그니까 그거 2 넘겼다고, 악명 2 넘겼다고 나쁜 새끼들이 사람을 못살게 굴어. 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중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제 명나라를 먹네.
니들은 뭐야? 자, 총구 전쟁 끝났고 너 이쪽으로 가. 우동 여기도 복속시키고 싶다. 올맨? 아, 괜찮아요. 란나 이 새끼를 합병하고 싶은데? 아유타야? 합병하면 안될까? 안되겠네. 아, 이제 좀 주변이 정리가 됐나? 자, 이제 안정도가 이제 그 제한치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좀 느슨해질 겁니다. 그다음 혹시 우리 지금 정치 체제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는 정체가 있나요? 행정공화정에서 헌정공화국 1... 그... 아직 안되네요. 독재공화정 갔다가 헌정공화정이 되는가? 자, 독재공화정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게 아마 기술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헌정공화정이 47이네요. 씨, 괜히 안정도만 바보같이 버렸다. 괜찮아요. 근데 뭐 그 안정도는 금방 찰 테니까. 지금 이거 전쟁 중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입이 어떻게 될까? 수입이 세금, 생산, 무역 수입 총 792. 아, 또 올릴 수 있네. 아니 뭐 지금 수입이 많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죠? 자, 뭐 이 정도 되면은 또 안정 그 뭐야 흑자 재정을 볼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 선에서 건전한 재정. 근데 조선을 시작하냐고요? 그냥 제가 조선이 좋아서. 그냥 조선이 좋아서요. 유럽과는 별로 정이 안 가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돈도 많은데 좀 배나 만들어볼까? 수군, 해군. 해군 합계가 그 한계가 96이네. 참, 대구는 비가 좀 오는데 다른 데는 어때요? 아, 저기 좀 쉬운 편이라서 뭐 그렇긴 하죠. 외교관 지원자. 그래, 외교관 지원자라고 꼭 외교 기술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관료 지원자 뽑아야지.
그쵸, 동양 쪽에선 쉬운 편이죠. 아, 울산 비 많이 와요. 영남권은 그런 비가 다 많이 오나 보네. 그죠? 태풍 오는 것도 아닌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죠? 아, 물폭탄이 내린다고요? 아, 서울은 비 안 와요. 남쪽이, 그냥 남쪽이 비가 오는가 보다. 전라도 쪽은 어떤지 모르겠네. 쿠릴 열도 포위전이 끝났다고? 헐, 저 새끼들은 또 언제 저까지도 갔지? 20, 24 또 많이도 끌고 왔다. 아유, 징한 새끼들. 그냥 휴전 좀 하지, 종전 좀 하지. 나쁜 새끼들아, 안 받아들인대요. 저 새끼들은 안 받아들이겠대 휴전을. 자, 같이 가보자. 헐, 저 새끼들 배로 막고 있어. 배로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저거 봐라. 나도 배 만들어야 되나? 자, 상륙했고. 야이 개자식들아, 이젠 뒤통수를 쳐. 자, 하나 주셨고요. 다행히도 20부대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쉽게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40부대쯤 그 뭉쳐 있었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네, 좀 짜증나요, 쟤들. 좋아요. 다 괴멸시켰고. 성불할 것 같다. 너무 많이 참아서. 저도 배 만들어가지고 쟤들 조져야지. 좀 배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지만. 아, 봅시다. 2데컵 5개.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대형을 친다는 건 유럽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소리 맞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 로얄 몰타르 나왔네. 뭐 전쟁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냥 좀 귀찮아서. 어차피 이 사이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고 우리가 이걸 칠 것도 치고 지나갈 것도 아니고요. 유럽 가려고 그러면 아직 차리 멀었는데. 쟤도 진짜 엄청 많이 멀었는데. 하긴 그냥 정식 게임 같았으면 이제 곧 있으면은 게임 끝나겠네요. 저는 세계 정복을 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고.
군대도 좀 만들어서 좋겠다. 아, 이제 선교조도 생기네. 그 뭐야, 대성당을 많이 지어놨더니 이제 선교사도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진보주의 만땅인데. 지도 반대편에서 온 거죠. 뭐 어쩌겠어. 뭐 자기들이라고 뭐 날아올 것도 아니고. 이 밑에 식민지들이 있긴 있어요. 영국 식민지들이. 필리핀도 지금 영국 식민지고요. 오버 익스텐션이 없어졌습니다. 뭐죠? 크메르가 왜 남경에 있죠? 하하 씨. 저건 또 무슨 개판이야. 태평양 쪽에서 지금 못 올걸요? 잠깐 볼게. 볼게요. 지방 봉권하느니 그냥 안정도를 내주겠다. 기자들아. 봅시다. 태평양 쪽에서 못 와요. 아, 올 수 있네. 여기 이거 북아메리카 영국령이네. 아메리카는 외교기술 3! 3! 놀랍다, 놀라워. 아니, 아시아 쪽에 필리핀이 상륙하고 뭘 거 없어. 아니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뭐 영국한테 그 돈을 뜯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땅을 뜯겠다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놔두면 돼.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영국하고 휴전하는 게 아니고 서쪽으로 진격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명분이 없잖아. 파업 명분 없음. 자유... 명분을 좀 다른 걸로 할까? 만들어낼까? 대학을... 잠깐만요. 대학을 좀 더 만들자. 이게 점령한다고 다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못 올 텐데, 못 올 텐데, 이제 못 올 텐데 못 오겠지. 이게 또 이건 또 누구 땅이야? 포르투갈령이네, 하와이가. 못 올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국이 저기로 오든 여기로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영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빨리 이제 그 뭐 정부 기술을 어떻게 해가지고 정부 기술 발달시켜가지고 그. 그 뭐야 전쟁 명분을 그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유일한 거로 이거 하면은 또 전쟁 명분이 생기려나? 얘들한테? 그치 이게 전쟁이 생기네. 그럼 얘들 한번 쳐봅시다. 비아를.
다 만들었나? 못 만들었네. 그리고 배도 아직 만들고 있고. 자, 얘는 여기 치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내부댄가? 병하고 등등등 오네. 병나라는 이제 여기만 점령하면 깨갱할 거고. 아, 여기도 또 하나 있군요. 당라. 영국 애들 또 왔다. 나한테 영국 맛을 전파하지 말라. 2데커 10칸 만들고 있는데 이제 3데커 가능하대. 얘들은 기술이 몇인가요? 해군 기술이 얘들은 38, 39? 똑같? 우리보다 높네. 겹파했습니다. 헐, 졌어. 5만명? 미친놈들 아냐? 티베트 산지 5만명이라고? 식민지 독립시켜줄 수 있죠. 다른 나라들 식민지 말씀이죠. 근데 그러면 판도만 개판될테니 그걸 왜 독립시켜줘? 특별하게 독립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자, 영국군 잡았고. 아, 영국군 잡았고요. 남경 잡았으니까 그 명나라는 항복하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은 명나라한테 뜯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호 삭제. 난 영국보다 저 티베트 산지에다가 지금 6만 7천을 때려받고 있는 저 새끼들이 더 무섭다. 저 인력 소모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AI니까 가능해? 저 병력 규모 좀 봐요. 병력 규모 그냥 받아 임마. 코 광역 삭제. 와 진짜. 카멘 또 어디야? 여기야? 그걸 또 이겼어요. 그걸 또 이겼어. 쟤는 이쪽으로 가고. 자, 영국 40%에서 계속 대치 중. 영국 새끼들은 아마 분토를 때려야지 저 새끼들은 휴전할걸?
자, 괴멸. 좋아요. 괴멸시켰고. 그 다음에, 17,000, 17,000, 17,000, 17,000. 지금 반란 진압하는 부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난주에 하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쿠록탁에 하나 배치하고, 그 다음에 니들은 크록타에 배치하면은 알타이에 또 하나 배치하고, 그 다음 니들은 이제 전투하고. 아휴, 그래. 영국을, 본토를 견제해야지 항복을 하겠지, 아마. 저 무식한 새끼들, 자존심만 강한 외교관. 죽었다 그랬죠. 야, 비아르도 땅 넓다. 저 땅을 언제 다 넓혔대? 자, 요렇게 해주면은. 자, 뭐 선교사가 생겼으니까 그냥 한번 기념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종교 다른 애들 여기 있나? 여긴 왜 또 힌두교예요? 이게 미친놈들 아니야? 왜 힌두교가 저기 만주 새끼들 있던 땅인데 왜 저기가 힌두교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네. 역시 유로파야. 자, 자, 비아르군 괴멸. 사실상 괴멸. 아, 외교 7 나쁘지 않네. 희젠 또 왔어요, 영국 애들. 그냥 돈 좀 주고 돌려보낼까? 자, 쉽게 잡았고요. 꽤 모였네. 저 비아르 본토만 이제 함락되면은 아, 악령도 많이 줄었네요. 이번에 좀 많이 빼줄 수 있겠다. 일단은 그거 하겠습니다. 그 영상 좀 끊겠습니다.